늦은 것 같아. 늦은 것 같아. 어디 가시는 걸까요? 세롬 씨는 되게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빨간색. 그래서 아까 그 빨간 트렌치 코트 좀 괜히 버렸나 싶기도 하고. 이미 남의 손에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고파. 냄새가 너무 좋지 않나? 너 맨날 배달만 시켜 먹었었는데 여기. 약속 있으신가 보다. 아,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간만에 두두 신고 왔는데 항상 실외파 신고 댕기다가. 실외파, 실외파. 아유, 아유, 아유. 인생이 순풍사부인가야. 누구요? 아유, 잘 있었어. 아, 선생님. 우리 바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일부러 일어나질 않았어요. 잘했다. 너는 정말 참 배려심이라서. 일단 너무 고맙고. 슬기, 슬기. 아, 슬기 씨. 아, 둘이 친구예요? 한 살 언니. 친구. 진짜? 와. 같이 이제 MBC에서 리포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됐고, 또 그 리포터들의 애환이 있어요. 이 리포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그 애환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좀 많이 가까워졌죠. 아. 섹션 TV. 진짜 방송 오래 같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슬기 씨 진짜 나이를 안 먹은 것 같아요. 애기가 둘인 나이인 것 같아. 애기 엄마 같지 않아. 우와. 아, 처음 먹는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너무 맛있겠다. 나는. 당면이 들어가네요. 네. 리포터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그냥 뭘 봐도 와 진짜요? 그러시구나. 당면이 들어가네. 와 너무 맛있겠다. 저희끼리는 그래요. 막 해장국 같은 거 먹으러 가도 야야야 이거 속 불러왔다가 야 삶의 애환을 풀고 간다. 야, 잘 먹을게. 야, 일단 먹자. 네. 정말. 일단 비비는 걸로 가야 되지. 뭐 자유지. 자유지? 응. 나 살짝 비벼야겠다. 맛있겠다. 이 집 맛있어.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어. 너랑 우리 같이 대기실 썼었잖아 같이. 섹션 할 때? 오! 대기실 써가지고 너 맨날 나 장트라볼타 오면은 막 걱정해주고 네가 막 그랬었어. 근데 그거 기억나? 언니랑 나랑 그거 했었나? 뭐? 우리 찍어 온 거를 생방에서 뭐 누구 찍어 왔습니다 VCR 보시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때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주는 사인 이런 거 안 했어?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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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걸 했다고? 근데 이제 이게 막 처음에는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너한테 하는 거야. 봐야 돼 막 했어. 야 그래서 생방으로 이용 많이 했네. 이용 많이 했어. 네. 아 실제로 생방송 중에? 네? 그럼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남자친구가 보면서 나한테 이게 사인이라는 걸 아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쵸. 내가 생방 중에 오늘 너한테 사인을 보낼 테니까 꼭 본방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전국구 방송이지만 요 사인은 너한테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장난 같은 거. 세롬 씨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거 매주 했죠. 야, 아니 방송이 장난이야? 재밌다. 네, 아, 시간이 지나면 남자친구들이 이거를 이거에 욕심을 붙여. 맞아. 그러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거를 해줘. 막 이렇게 부탁을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이걸 대사를 고치고 해도 이게 들어갈 내용이 없어.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현장 뭐 연탄을 나르는 그런 자원봉사 현장에 다녀왔다. 야 이거 안 들어가지. 그러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고생 많이 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좀 좋게 좋은 마음으로 해야잖아. 그렇지 봉사인데. 이거 야 몰라 어떻게 났어. 스타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인성을. 대머리 얹는 거를. 스타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마음을 지금부터 확인해.
아시죠? 진짜 맞아. 연탄을 확인해. 태연성 있잖아. 그렇지. 태연성 뭐 괜찮긴 있잖아. 했는데. 스타들의 빛나는 인성을. 누구도 뭐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하진 너가 너 스스로 조금 그랬겠다. 야 맞춰야 되니까. 센스 있다.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중간에 너 어쨌든 좀 큰일 있을 때 너랑 연락을 못한 게 내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때는 나한테 아무도 연락 안 했어. 그래? 근데 그 마음을 알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 박슬기 지금 나한테 연락 못하고 있겠다. 오, 그랬어? 근데 그런 생각에 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해. 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닿는가 봐. 그럼 넌 그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어? 그때 장훈 아저씨가 뜬금없이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서장훈? 그러니까 장훈 아저씨가 돌싱의 아이콘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리더 대표 주자로서 연락을 한 것 같은 느낌이야. 돌싱들을 대표해서 회장님이 동아리 있어? 갈팡이춤 얘기해. 회장님이 그냥 이렇게 딱 그 회원들의 입장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 다섯 글자였나? 뭐 그래? 새로 막 힘내라 뭐 이거였나? 그냥 딱 딱 그 정도. 힘내라 뭐 힘내 뭐 이런 거. 근데 서정 씨 그런 거 잘 안 보내는 사람인데. 근데 되게 약간 선배잖아요. 돌싱 선배. 아 그럼 우지원 씨한테도 혹시 서정 씨가 문자 보내? 야,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아 가리는구나. 가리는 거잖아요. 진짜 나는 무슨 AI가 썼나 싶을 정도로 새로만 힘내라 뭐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생략된 말 중에 괄호치고 나도 겪어봐서 알고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일 거고 어떤 감정일 거고 극복해 나가기 지금 어려운 단계겠지만 뭐 너를 생각하는 오빠의 마음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라 라는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 그걸 딱 받고 나서 뭔가 위안? 동지애를 좀 느끼기도 했고 듣고 싶었나 봐 저런 말이. 그런 건가? 근데 너는 뭐라든 약간 혼자서 좀 잘 이겨내는 타입이잖아. 근데 그래도 그때는 힘들었지. 엄청 힘들었고. 그치? 아니 그리고 말이 계속 나오니까. 진짜 지지고 먹고 인생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까먹었어. 그렇지. 아니, 난 전혀.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아, 맞다 결혼했었지! 좋은 말이야? 오죽했으면 제일 좋아. 오죽했으면 난 그 말이 제일 좋아. 아 그래? 왜 언니 내가 너무 신기한 게 이게 그 기간이 정말 기억에 싹 안 나. 그 왜 그런 거 있다며. 제왕절개 하면 이렇게 방귀 뿡 나오면 그때부터 앉아도 되고 내장이 자리 잡은 거라고 하잖아. 그때부터 금식 풀리는 거고 막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나의 정신적 내장이 자리 잡은 것 같은 순간이 뭐였냐면 내가 갑자기 막 울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울질 않았어. 계속 그냥 왜 그랬지? 치열하게 샤워해서도 막 일어나서도 막 자기 전에도 계속 치열하게 몇 개월을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옷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거야. 근데 불도 못 켰어 아직.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내리 4시간을 울었어. 1초도 안 쉬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정신적 내장이 자리 잡은 거야. 그러니까 방구 나오는 순간 같은 거였던 거야. 그때부터 싹 괜찮아졌어. 눈물을 참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때 터진 거야? 또 해결할 일들이 많았잖아. 일단 뭐 내가 뭐 일단 뭐 방송에 나온 사람이니까 막 이런저런 뭐 잘못된 것도 뭐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이 나도 모르게 그런 순간이 오나 봐요. 응? 윤희 씨도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새롬 씨처럼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목 놓아서 울거나 이런 계기가 없었고 저는 생각해보 한 1년 동안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그냥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꼭꼭꼭꼭 숨겨놔서 저는 마음속 깊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한 번은 풀 필요도 있을 텐데. 맞아, 맞아. 그때 이제 저는 저도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었기 때문에 그러자마자 아이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생활 갔을 때 제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외로움이 저는 너무나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혼자. 아이 공항에서 이제 보내고 나서 집에 한 시간 정도 차 타고 오는데 한 시간이 정말 한 열 달 같았어요. 저는. 차에서. 네, 이제 혼자나 어떻게 지내지? 아이라도 있었는데 아이가 가니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교차가 돼서 뭔가 딱 가족이 없어진 느낌 갑자기. 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울고 나서 며칠 만에 다시 방송 재개한 거야? 홈쇼핑이 재개야? 아니 그러니까 홈쇼핑은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하고 있었어? 그 일이 있을 때 모든 방송에서 나는 이제 아웃이 됐는데 개인사로 인하여 근데 홈쇼핑에서는 우리 식구인데 일하게 해주자 한 거야. 얼마나 감동이야. 모두가 날 등지는데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개인사인데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품어야지. 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너무 고마운 마음이야. 그러네.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잖아. 나 그리고 오래됐어 생각보다. 언니 나 8년 차야. 너 몇 년도였지 그게? 그러니까 2016년에 끝났으니까. 그게 너 그러고 나서 내가 결혼을 했나? 나 7월 결혼이거든? 2016년? 응. 갑자기? 내가 바통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 맞아 그랬었어. 아 그때가 그때구나. 내가 흑백 유리사를 보고 있더라니까. 그제는 못 봤어요? 싫었죠. 보기 싫었구나. 그냥 뭐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그냥 에이씨 뭐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다가 아 맞다! 뭐 약간 이렇게 참 시간이 약이야. 맞아. 그죠? 많은 그 돌싱 새내기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 그래. 그래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때 직업군은 다른 쪽으로 가봐. 그치. 연예인만 아니면 돼. 유명한 사람은 아니면 되니까 소개팅 나오지 말아야 돼. 내말만안 나는데 소개팅 소개팅 매니아였어. 소개팅 진짜 많이 했어. 봐봐 언니 봐봐. 나는 동거를 해봐야 한다 주희야. 진짜?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정말 사소한 거로 싸우고 싶지가 않은데 이거는 만나봐 살아봐야 아는 것들이 맞아. 있잖아. 맞아 맞아. 연애 1년 해보고 동거 1년 해보고 그러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적어도 2년이 필요하잖아. 근데 2년이면은 벌써 2025년이잖아. 너무 많이 늦었어. 많이 가는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유가 있어? 언니 나는 진짜 기저귀가방 메고 막 우유 막 메고 막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서 힘들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 뭔가 완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든 가족이. 물론 뭐 엄마, 아빠, 동생 요 가족 말고 제가 꾸린 가족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반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죽을 때까지 나랑 함께 이런저런 사소한 모든 감정들을 공유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되게 좋은 엄마가 되줄 자신이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